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사회 전반이 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문화예술계 역시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민예총 이종영 이사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사실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네. 실제 올해 초에 이제 민예총 이사장에 취임하시면서 많은 계획 또 사업들도 준비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네. 실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겠지만 판나고기 춘 곳은 취소가 됐고요. 예, 예. 4.3 행사들 저희들 뭐 20여 년 동안 주력 사업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예. 4.3 행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소되거나 음. 일부는 하반기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게 사실 단순 취소라고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도 한데 네.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계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 단체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좀 막막하다 이 죽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좀 되셨습니까? 네, 뭐 그 지난번 지난 18일 날 예. 제주도의회 그 문광위에서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서도 그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 나와서 그 현재 상황을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비근한 예로 상반기 수입이 제로고요. 예. 일부 그 업종에 종사한 분들은 개인 대출을 받고서 우선 지금 그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또 뭐 정말 가정불화까지 생기는 예예. 뭐 그런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하소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 단순하게 행사 하나 취소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네. 그런 행사에도 관련된 예술 쪽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제 그 뭐 음향업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계가 같이 이제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재단에서 복지 관련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좀 변화는 있었습니까?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그 재단 이사장이 이제 대행 체제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끌었고요. 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죠, 참.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신임 이사장이 얼마 전에 선임이 됐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임 예. 문화예술위원회나 예술인 복지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예. 그런 그 지금 지원 정책 예예. 요것들을 지금 대행해서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지 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행해서 전달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얼마 전에 그 저희 신임 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하셔서 관련된 대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직접 지금 피부로 느끼는 정도의 그런 대책이 다가오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책이라고 하는 건데 지역의 예. 현실에 좀 맞는 예. 예, 그런 그 좀 구체적이고 예.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안들을 이렇게 도출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면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 않고요. 예, 예. 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차별성이 없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아마 피부로 이제 접하는 부분, 느끼는 부분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의 현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면은 문화 예술 분야 복지와 지원 등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과도 예.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은 사실은 어떤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판에 뛰어든 게 아니고요. 예. 창작형 일을 하고 있다는 예술적 자긍심, 자존심, 자존감, 예.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거의 동력으로 해서 이제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1년에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그런 그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지금 짓밟는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예술단체 대표를 맡은 입장에서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고 예. 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술인들이라고 왜 고통분담을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고통분담 참여해야죠. 하셔야지만 예. 그런 고통분담 감내하기 전 단계로 저희들하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려우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좀 힘을 좀 이렇게 나눠주십시오라고 하는 소통의 단계 같은 것들 좀 있었더라고 하면은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이만큼 좌절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고통이야 지금 온 사회가 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건 뭐 이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제 고통도 분담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긍심이 짓밟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여태까지 그 예술인 단체나 예술인들을 지원해왔던 행정이라든가 다른 여러 유관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은 예. 그러니까 저희들 문화예술인들은 예. 행정이 해야 되는 문화예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사업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전부 다 이거 다 이렇게 챙길 수가 없으니 예. 그 몫을 저희들이 이제 수십 년간 해온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행정과 예술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를테면 이번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 하반기에 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취소시키겠다, 취소해야 예. 된다. 예. 뭐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그 일종의 강요. 예. 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예술과 행정이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해가지고 도민들의 그런 그 문화예술 향수를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예. 그런 작업들을 일관되게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주도가 문화예술 관련 행사 예산을 하반기죠 전면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와 관련해서 민회총에서도 입장을 내셨었는데 지금 네. 이사장님의 말씀이 그 민회총의 그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민회총의 입장뿐만이 아니고요. 예예. 예. 아까 진행자께서 그 모두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많은 지금 그 업종의 종사자들 예. 그분들의 입장까지도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런 사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네. 것이 우리 사회가 이제 처음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도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태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적인 피해로 돌아오고 있어서 모두가 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시국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예술계를 희생양으로 보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그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화예술계의 종원 인력들도 예. 제주 도민이고요. 네.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그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도 노래가 그 전쟁터에서 불려지고 연극이 공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받는 이 전 사회적인 심리적 위축감, 고립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오시죠. 문화예술이 역할이 분명히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 돈 보고 문화예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술적 자존심, 창작행위를 통한 그런 자긍심으로 지금 그 예술 현장을 이제 좀 이제 지켜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요. 예예. 그래서 그런 측면, 그런 저희들의 입장, 저희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럼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화예술 관련 행사 예산을 전면 삭감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 이제 질의를 하니 제주도는 뭐다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를 대폭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관련 단체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 제주도정의 자세가 약간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이제 좀 이렇게 한발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그 개인적인 평가만 해주고 제 민예총은 예술 장작 행사가 그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관객들과 얼굴을 그 이렇게 마주해서 해야지만 그 예술 행위에 그 본질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는 행사들이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비대면만 저기 해라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이사장님, 지금 뭐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전화 상태가 좀안 좋아서.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는 아, 예. 거고요. 예. 그 비대면만이 아니고 대면 프로그램도 저희들 이미 철저하게 방역 절차를 준수하고 예. 거리두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된 저기 행사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저는 그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 보고 있고 예. 그날 간담회에서도 그 행정당국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비대면 행사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대면 행사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하는 쪽에서 그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테니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이야 뭐 도민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대면으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면 행사를 진행한다면은 실제 도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서 예. 예, 그 부분도 고민이 많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저희들의 고집만 가지고서 예. 지금 이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려고 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렇게 탄력적인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걸좀 미리 만들어 가지고요. 아, 예. 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예. 이런 몇 가지의 원칙들은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제 대면과 비대면 행사를 예. 적절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예. 하반기 행사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건 저희 희망 섞인 이제 그 의견입니다. 예. 지금 로드맵과 이제 매뉴얼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아마 얘기를 좀 하셨을 텐데 혹시 네. 행정 쪽에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던가요? 그날 그 간담회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 뭐 이제 그뭐 시간이 워낙 또 촉박했고 그래서 예. 제시된 제안은 없고 앞으로 이제 고민해 보고 예. 좀 모색해 보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예.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도 이제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통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단계들을 좀 밟아서 예. 저희들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예. 행정하고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나눠서 보면은 새로운 방안이 도출이 될 것이고 예. 또그 새로운 방향이 또 모색되지 않겠나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다들 지금 어렵죠. 올 상반기가 특히 이제 어려움과 부진 속에 지나가고 있고 아까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수입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하반기 민예총의 이제 계획과 함께 문화예술계를 대변해서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말 지금 그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다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제주도는 특히 이제 뭐그 관광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예.
저희들 이제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 충분히 감안해서요. 그렇게 해서 사실 최대한 도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지금 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코로나 전국 이제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문화예술 행사를 어떻게 지금 꾸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거의 뭐 매일 이렇게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변수들이 예. 워낙 많아서. 그래서 오늘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해충이 앞으로 예술 행사를 어떻게 지금 준비해서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수가 네네. 워낙 많고 그래서. 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하여튼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준비하겠다. 그래서 하루빨리 도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아, 좀 네, 고맙습니다. 빨리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주 민예총의 이종형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